월성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출 의혹을 다룬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새어나온 비밀이 오늘 방송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은 방사선에 대한 불안과 싸우고 있는 원전 주민들의 삶과 투쟁,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누설 문제가 은폐되고 있는 현실을 다뤘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옵니다. 균열 주변으로 물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갈라지고 깨지고 사용액연료 저장 수조의 내부 균열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2021년 월성원전 사용액연료 저장 시설에서 누설이 발생했고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방사성 물질이 시설 바깥으로 나왔는데 문제없다고 먼저 이렇게 판단하고 그게 부지 바깥으로 또 안 나갔다고 먼저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어라고 벽을 치는 거죠. 비공개하고. 미국 버몬트주의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결국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Thousands of times more than what's in background. We couldn't do it, which meant that we had to fight.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원자력 발전소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가동을 멈췄습니다. 치벤텐도르프 원전은 심지어 다 건설하고도 국민 투표에서 원전 운영이 부결돼 단 1kW의 전기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Ich habe damals schon 50 Jahre her dagegen gestimmt. Man muss nicht alle modernen Entwicklungen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9년째 매주 월요일마다 이주를 요구하며 상여를 끌고 있습니다. 원전 옆에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들은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8년 만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정부도 마찬가지 뭐 한수원도 마찬가지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고 피해보는 건 주민들뿐이야.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새어나온 비밀은 오늘 저녁 9시 방송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